오늘 오다 보니까 온통 한강 뉴스로 굉장히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을 들어갖고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은 됐는데 그동안 문화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랬는데 김구 선생이 꿈꿨던 그 문화 대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좀 첫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만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국력이 또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한 징표죠. 그냥 한 개인의 그런 뭐 수상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학계나 이런 문화예술계에 대한 그런 평가가 올라간 거에 그런 이제 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나 이쪽 유럽계에서는 한국의 이 문화예술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근데 요몇년 사이에 이제 프랑스가 좀 콧대가 높거든요. 자기 문화 그런 이제 이 나라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정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어를 제2외국으로 택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만큼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당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그 부친 되시는 한승원 소설가,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일찍이 그분의 그 소설 중에서 동학제라고 하는 7권짜리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동학과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이 사회상에 대해서 이제 쓰신 건데요. 굉장히 제가 그 감명 깊게 그때 거의 뭐 제가 3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아마 군대에 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그때 엄청 감명 깊게 읽고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분의 이제 이렇게 자제라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진작부터 채식주의자부터 이제 읽고 뭐 소년이 온다 저도 그분들의 주전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동안 그런 이제 우리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참 섬세한 그런 시인의 감수성으로 운문 같은 산문을 쓰셔가지고 문학적인 굉장히 탁월성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광주 가지고도 쓰셨고 저기 제주 이제 그 4.3에 대해서도 이제 쓰셨는데 제가 약간 이제 좀 바라는 거는 부친을 이어서 동학 소설을 하나 좀 써주셨으면은 이제 이 동학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렇게 진정한 한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한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연락이 된다면 동학 소설을 좀그 아버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든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해월체 시영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생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주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분의 그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지난주 그 박명수 교수님 강의는 잘 들으셨어요? 네, 명강이시죠? 네, 정말로 정말 명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동학 부분에 뭐 정말 동학의 1인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이제 최시영 선생님은 오히려 오늘날에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점점 더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지금의 이런 생태계 위기하고 이제 맞물려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토마스 베리라고 이제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생태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생태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를 제안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귀어야 할 주체로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생태대, 앞으로의 시대에는 좀 생태대였으면 좋겠다. 뭐 인류세 뭐 이런 이제 표현하기도 이제 하고 뭐 그런 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생태대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그동안 지구를 근대 문명에 와서 이제 하나의 그냥 착취의 대상으로 봤죠, 자연을. 돈 되는 거라면은 뭐 무조건 그냥 파헤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봤는데 이제 사귀어야 될 주체.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과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주저 중에 하나가 위대한 과업이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 이제 레리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개신교 신학자인데, 이분은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이라는 이런 책을 또 쓰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서양의 신학자들이 이제 지금 워낙 이렇게 생태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논의들을 오늘날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50년 전에 우리 해월 선생님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천지 부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유를 내놓기도 하셨고, 우리가 지난번 이제 그 생애에서 이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빈천한 삶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스승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동학을 민중의 사상, 평민 철학, 그걸 만들었고, 그에 머물지 않고 동학을 진정한 생명 사상으로 이렇게 발돋움 시킨 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분의 독특한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 부모예요. 해월 선생은 이 천지 부모라는 사유가 자기가 창안한 게 아니고 스승 수문이 이미 이제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현재 그 수문 선생님의 이제 남긴 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는 천지 부모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수훈 선생이 시천주의 주자를 해석하시면서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 하느님을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 구절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비슷한 이제 맥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 천지 부모라고 표현을 안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아마 사유를 발전시켜가지고 해월 선생이 이제 천지 부모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창안한 거죠. 또 뭐 사유는 다 수훈 선생의 그 시천주부터 다 온 겁니다. 시천주를 확대, 심화시킨 과정에서 해월의 모든 사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훈 없었다면 당연히 해월은 없는 거긴 하지만은 이 천지 부모는 그래도 해월의 좀 독창적인 사유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을 가져왔는데요.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기르나 자연이 성장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요. 천지가 나를 화생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나 천명을 받아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부모의 은덕이니, 그런즉 천지가 아니면 나를 화생함이 없고 부모가 아니면 나를 양육함이 없을 것이니 천지 부모가 길러주는 은혜가 어찌 조금인들 사이가 있겠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만 나의 생명이 온다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더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제 천지라고 하는 거고, 천지로부터 우리가 와서 천지의 곡식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우리를 낳고 지금까지 그 곡식으로 길러주고 있는
그래서 육신의 부모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또 다른 부모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나고 있는 많은 그 곡물들, 작물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 자연으로부터 왔고 천지로부터 왔고 농부가 이렇게 물론 도움을 주고 키우는 거 키우긴 합니다만은 그 농부의 역할은 사실은 뭐 2%에서 한 5%고 실제로 작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입니다. 그죠? 광합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땅의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비, 이슬, 뭐 온갖 저기 또 이 그 땅의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의 이런 작용들, 메뚜기, 뭐 지렁이 이런 모든 사실 생명이 이 전 우주가 사실 관계해야지 그 벼 한 톨이라도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어떤 작물이 하나 자라는 것도 천지 속에서 천지의 기운으로 자라는 겁니다. 천지에서 나서 사실 천지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그에 대한 어떤 은혜와 그 감사함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월이 이해한 천지는 기존에 이제 서양 근대에서 이해했던 자연을 그냥 마구 정복하고 이용해도 된다. 그것을 베이컨 같은 사람은 채찍질을 해서 그걸 알아내는 것이 마치 근대인의 이성을 통한 그런 어떤 근대인의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그런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연을 알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과학 탐구에 뭐 일정 정도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만 하나의 그냥 대상으로만 심지어는 그냥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그냥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으로만 취급되어 온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한 자연 파괴가 이제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생태계 위기, 특히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그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월은 이 천지를 그런 하나의 물리적 대상, 그런 물건의 총합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 유동은 이제 흐름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과 숨겨진 높은 의식적 차원들과 빛나는 신성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세계다. 그 자체로 우주적 생명이자 모든 만물을 낳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영적 활력과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유기적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받들어 모셔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에서는 이제 특히 양자 역학이나 이쪽 전공하시는 분은 이제 요 비슷한 이야기들은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기도 양자장에 관련된 이제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옛날에는 뉴턴 역학만 해도 이 우주는 그냥 물질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서 물질의 마치 벽돌 쌓기처럼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그렇게 우주를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빈 공간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거의 텅 비어 있잖아요. 지구하고 태양이 얼마나 멉니까? 그거는 여기 부산에 축구공 하나 있고 서울에 그냥 축구장 하나 있는 이 정도의 그 크기란 말이죠. 그 나머지는 다 텅 비어 있는 게 우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사실 정말 대부분은 비어 있고 그 먼지 같은 그런 몇 개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0.00000000000 그래서 33승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0, 그 정도로 작은 비율이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는데 근데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뭘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파동으로 가득 찹니다. 이걸 이제 뭐 암흑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학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그 서울대 물리학과 그 장혜일 교수님이 지금 뭐 이제 퇴임하셨습니다만은 장혜일 교수님이 온 생명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 우주가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의 크다는 생명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물리학자로서 이제 일찍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기적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받들어 모셔야 할 님이다. 부모님과 똑같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님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목에 님의 영성이라고 이제 붙인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해월 선생께서 이제 천지 부모라고 하는 이제 법설을 남기셨는데요. 그 법설 이제 마지막에 이 천지 부모, 천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성장한 그 이치를 안다면은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걸 갚는 도리, 도로 먹이는 이치라고 표현을 하세요. 까마귀도 이제 새끼 때는 그 어미의 이제 어미가 먹이를 물어 주잖아요. 그걸 먹고 자라지만 나중에 이제 어미가 더 이상 사냥을 못 하게 되면 그 이제 새끼가 이제 성장해서 그 어미를 도로 먹여 준대요. 그 먹이를 잡아 봐서 어미한테 먹여 준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이 까마귀조차도 그러한데 어떻게 도로 먹이는 이치가 없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가 이겁니다. 사람이 천지에 녹인 줄을 알면 반드시 씻고 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씻고는 이제 밥 먹을 때 하는 감사의 기도 같은 걸 말해요. 씻고. 씻고 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어머님의 저조로 자란 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 봉양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씻고는 반포. 반포가 도로 갚는다, 도로 먹인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 먹이는 이치요. 은덕을 갚는 도리이니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천지에 고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식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고가 다른 종교의 그냥 감사 기도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감사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데 그 하늘님, 천지 부모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바깥에 보이는 것만 천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천지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천지 부모님에게 봉양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부모님께 같이 드셔요. 예. 어머니, 아버지, 여기 같이 드셔요. 하는 의미예요. 이 식구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이 아니고 같이 드셔요. 내가 먹는 것이 천지 부모님이 먹는 것, 하느님이 먹는 것이고 그 의미가 조금 더 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느님만 계신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조상님도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어디 저기 무덤에 계신 게 아니고 나의 혈기와 나의 신령 속에, 나의 정신 속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조상님에게 또 도로 먹이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우리 동학은 삼시세끼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씻고 그 저기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밥 안에 하늘과 땅과 산 뭐 다 그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밥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전체 우주가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잘 표현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천지 자연에 대한 그런 해월 선생의 이 천지 부모의 뜻을 제가 존경하는 이규성 교수님께서 또 멋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제가 저기 열망에 대하여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아마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저 책이거든요. 최시영의 철학이라고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자연에 대한 이러한 긍정에 의거한 우주적 심정은 신성을 표현하면서 펼쳐져 있는 자연 경관 속에 사물과 인간의 존재가 공동으로 기속하고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에 자연 존재에 대한 진정한 긍정의 윤리가 근원하고 있다. 이 근원적 경험이 진정한 사회 윤리적 관계의 산실이다. 최시영이 체험한 근본 경험은 실천적 능동성을 가지고 존재의 부정에 기초한 시대의 어두운 폭력성에 저항하는 빛이었다. 문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문장이에요. 이 해월 선생이 그 천지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 그런 어떤 근본 경험, 이거야말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야말로 서양의 그 어떤 폭력성, 특히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그 폭력성, 또 서양 근대 문명이 자연을 함부로 이렇게 해왔던, 그래서 자연의 서양이 그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다른 피지배적이 그런 민족들, 이런 제3세계 민족들에 대했던 태도와 여성들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쪽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3자를 연결시킵니다. 자연과 여성과 제3세계를 연결시켜요. 특히 이제 제3세계는 대부분 남반구에 있거든요. 북반구가 거의 이제 선진국들이 많고 남반구가 그런 이제 제3세계 좀 가난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남반구의 그런 어떤 약소 민족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쪽을 대표하는 이제 그 사상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또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부모님처럼 이제 섬기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역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언급했지만 시천주를 확대 해석하면서 이제 나온 하나의 사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확대되어서는 이제 천지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모든 만물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확장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안으로 심화되어서는, 시천주를 안으로 심화해서는 이제 마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유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수은 선생님하고 해월 선생님의 그 이제 자유는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좀 따져서 이제 보자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은 선생님은 내유신령이라고 해가지고 내 안에 하느님이 내재적 타자로서 존재한다고 보셨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은 엄연히 타자로서 나랑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나도 있고 부모님도 있듯이 내 안에 그 하느님이 그 부모님처럼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런 태도를 수은 선생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걸 시천주의 주자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해월 선생님은 시천주를 별로 강조 안 하시고 그러면서 뭘 더 강조를 하시냐면은 마음이 하늘이다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내유신령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신령이라고 바로 해버립니다.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고 그건 엄연히 내재적 초월자, 그 김경재 선생님 이제 그 목사님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내재적 초월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내유신령. 그런데 해월 선생님은 그냥 나의 본심같이 생각을 하세요. 본심.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신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신령. 그래서 한번 이제 인용을 읽어보면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늘에 있고 하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마음이니 마음밖에 하늘이 없고 하늘밖에 마음이 없느니라. 하늘과 마음은 본래 둘이 아니 것이니
마음과 하늘이 서로 화합해야 바로 시정지, 이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줄여서 이제 시정지라고 합니다. 시정지라고 이럴 수 있으니 마음과 하늘이 서로 어기면 사람이 다 시천주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시천주라고 이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시천주가 해월에 와서 밖으로는 만물에게로 확대되고 또 안으로는 이렇게 내유신령의 개념이 인간의 심과 합일되면서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 천의 내재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굳이 이렇게 좀 그 다른 점을 이제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그 저 책은 천재하방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제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됐던 저의 그 영혼의 스승님 김승복 선생님, 호가 월산이라서 이제 월산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천도교 내에서는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벌써 뭐 이렇게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하여튼 저에게는 뭐 저희 어떤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스승님의 그 설교집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을 천재하방, 하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럼 이제 마음에 있다. 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심적천의 사유를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엄밀을 해보자면은 이제 기존의 그 이 신에 대한 이해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저 하늘나라에 초월적으로 계신 그런 인격적인 어떤 이제 그런 절대자로 많이 그 이해해왔죠. 그럼 뭐 꼭 기독교뿐만 아니고 이제 동서고금의 많은 종교에서 이제 신을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격적 절대자로 보니까 그분이 정한 율법과 교리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고 그 율법에 이제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벌을 내리는 그런 이제 선악의 감시자 심판관으로 많이 이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유를 이제 율법주의적 상벌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율법주의 또 그 선악의 기준을 이제 그 종교가 규정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악을 규정하게 되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종교의 어떤 것도 이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심지어는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제 조금 그 뭘 좀 다르게 하면은 그것을 배타시하고 우리 교회만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밑바닥에는 신에 대한 좀 이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편협하게 너무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학의 수은 선생님이나 해월 선생님이 이해한 신은 이제 그런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그런 애초에 우주적 의식의 펼쳐짐이고 우주적 생명의 향연이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으로 이게 이 지금 빔 프로젝트의 이 스크린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요 3차원 세계고 이걸 가능하게끔 한 그 앞에 요 보이지 않는 현이상학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또 근원에는 바로 저 빔 프로젝트 본체, 바로 본체가 있는 거예요. 본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신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브라흐만이라고 하든 뭐 무슨 이름이라고 부르든 간에 또 어떤 의식적 차원이죠. 그걸 뭐 우주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누자면은 저쪽 차원이 있고 이제 중간에 매질이 되는 차원이 있죠. 그래서 주자는 저것을 리라고 하고 요 차원을 이제 기라고 하기도 했고 뭐 좀 더 현대 말로 하면은 저쪽 차원이 이제 우주의식이고 저쪽 중간 차원을 우주생명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우주 생명과 우주 의식을 합친 아직 드러나기 이전에 이 선험적 차원이 이제
사실은 있는 거죠. 이것이 저 의식이 펼쳐져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 이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주라고 하는 요거는 특히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우주는 지금 요쪽 차원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는 요쪽 차원까지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다루기, 이제 조금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이제 첫 발을 지금 내디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생명, 우주 의식이 사실 요쪽 차원의 신인 거죠. 그리고 뭐 또, 도라고도 했고요. 뭐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존 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서양에서 특히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유일한 신이 아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다르게 신을 이해해왔고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저번에 언급한 바 있지만은 제가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잖아요. 신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그냥 옆글로 잠깐 세자면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가 이제 아인슈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분이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지금 돌아가셨죠. 영국에 이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했던 루 게릭병을 앓고 신경이 뒤틀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 이제 거의 불구와 같은 그런 이제 신체를 가지고도 평생 엄청난 특히 블랙홀 연구로는 1인자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일찍부터 대중적인 글쓰기, 그 어려운 물리학을 수식을 거의 안 쓰고 이제 대중적 언어로 이렇게 책을 내셔가지고 또 엄청난 이제 그 물리학을 대중화하는데도 기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유명 저작이 이제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저작이 벌써 뭐 30년도 더 전에 나와서 저도 굉장히 제 군대 있을 때부터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2010년도쯤에 이제 최후의 저작을 내셨는데 그게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에요. 그 책도 뭐 당신의 어떤 물리학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신 뭐 역작이죠. 그 책에도 거의 수식은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 물리학의 이제 명저인데요. 근데 이제 그 책 말미에 당신의 평생 우주를 연구했는데 설계자가 안 보이더라. 설계자가 없어도 이 우주가 잘 설명되더라. 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딱 뭐 신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신이 없어도 이 우주가 잘 설명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에 이제 특히 이쪽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 그런 반기독교 세력들, 유물론을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봐라, 스티븐 호킹이 신은 없다고 이야기 이제 증명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생 물리학 연구하신 분이 신이 없다고 이제 완전히 논쟁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저 기독교 진영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제 그래갖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걸 계기로. 그걸 이제 제가 쭉 보면서 한때는 저도 이제 이렇게 저도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또 물리학도 어떤 사람이 그동안 어쨌든 이제 동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동학까지 만나서 지금 제 눈으로 한 30년 지나서 이제 그걸 다시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스티븐 호킹은 정말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천재였어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하고 동학을 하고 나니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 이분이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그래서 그 사건이 다 규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살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달려옵니다. 경찰하고 또 누가 더 달려오냐면은 검시관이 달려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부를 합니다. 검시관이. 그래서 뭘 밝히는 거예요? 물리적 사인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독살인지 뭐 칼로 이렇게 간 건지 뭐 목을 졸라서 죽인 건지 이런 걸 밝히잖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사망 시간, 사망 시각도 이제 밝히죠. 이게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졌다 해서 그 사건 해결돼야 안 돼요. 범인 잡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경찰이 필요해요. 경찰이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원한 관계가 없는지, 뭐 돈 관계가 없는지, 또 뭐 애정 관계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탐색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푸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역할을 그동안 해온 사람이 이제 철학자, 종교학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우주의 신비를 다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이쪽 영역은 과학자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평생 암만 우주를 연구해도 이 안에서 137억 년 전에 그 영의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쪽 세계만 탐구한 거지 이쪽을 탐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어도 우주 진화를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쪽 차원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 도가 없다, 일단 어떤 이런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없다라는 게 또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분은 신을 철저하게 기독교 신으로만 규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서고금의 신이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만 있나요? 얼마나 많은 신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문화권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고를 이제 우리는 전형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백색 신화, 유럽 중심주의. 유럽 중심주의의 사고에 자기가 그냥 뭐 주류니까 비주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관심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끊임없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사람이라서 제일 잘 나가는 물리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철학을 하다가 철학 중에서도 서양 철학을 하다가 중국 철학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국 철학을 하다가 한국 철학에서도 제일 변두리인 동학을 정말 이렇게 가장 주류 학문에서 점점 비주류 학문으로 밀려 이제 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주류 학문에 있는 사람들은 비주류 학문을 무시해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서양 철학하는 사람은요, 동양 철학, 그게 뭔 철학이냐, 그래. 그리고 또 같은 동양 철학 안에서도 중국 철학하는 사람은요, 또 한국 철학, 그게 무슨 한국 철학이 따로 있냐, 다 중국 철학이지, 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유럽 중심주의의 사고가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스티븐 호킹 얘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존 힉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영국 분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이 연구를 하셨는데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이분은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목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주 생명, 우주 의식이 사실은 이제 신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은 인간 행위의 심판관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선이라고 규정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또 천당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벌을 받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 천당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그 사고는 아직 인간의 인지가 아직 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을 때 하나의 방편교화로서 그래도 선을 이끄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 그런 방편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그걸 철두철미 이제 믿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배타하고 밀어내고 때로는 폭력으로 제거하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게 사실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종단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반응하는 우주적 에너지자 우주적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그런 거죠. 나의 생각과 감정,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보는데요. 인간의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이 이제 그 받아들이는 감각작용과 또 거기에서 생기는 느낌, 감정, 또 거기에서 이제 더 발달된 의지작용, 그리고 생각작용, 인식, 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작용으로 그런 작용이 통합된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몸과 마음 작용인데 그 마음의 작용도 내 차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감각 차원과 느낌, 감정 차원과 의지 차원, 생각의 차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적어도 뭐 밑에 아까 그런 감각 차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과 감정으로 좀 저는 이제 좀 구분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과 감정 또는 생각과 느낌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우주는 이런 어떤 생각에서도 뇌파가 나오잖아요. 감정에서도 내 몸에서도 이런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의 주파수 또 감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주파수 이런 주파수가 이 우주 자체도 그런 파동이고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 주파수가 우주로 펼쳐져서 여기에 맞는 주파수가 응해서 다시 나의 삶의 그 경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동안 여러 동양의 그런 통찰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양자역을 비롯한 과학계에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이에요. 그렉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이 우주가 신성한 모체라는 겁니다. 신성한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느낌을 강조해요. 생각도 당연히 이제 반응을 일으키지만 더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이 책 제목의 부제가 느낌이 현실이 된다. 감정이죠. 감정, 느낌, 감정.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이 내 감정을 잘 보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퉁쳐서 말하면 마음 공부인데 그게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게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일으킨다. 원효스님이 말했던 일체유심조 그 이야기랑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이걸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많은 요 책에서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정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생각 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삶에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부정적 감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당연히 잘 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내 감정을 돌보고
아침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래도 내 마음을 한번 닦고 내 마음을 맑고 밝은 상태로 바꾸고 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인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바깥에 보여주는 그런 행위, 내가 뭐 기부를 하고 이런 자선 행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걸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 우주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우주적 파동이고 우주적 기운이고 우주 생명이고 우주 의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와 과학이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혜원 선생님은 시천주도 물론 뭐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천주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양천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거의 양천주 전문인데요. 하늘을 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을 모실 줄 아느니라. 하늘이 내 마음 속에 있음이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음과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하늘을 양하게 되는 것이라. 같은 사람으로도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종자를 물 속에 던져 그 생명을 멸망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마치도록 하늘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오직 하늘을 양한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양치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종자를 심지 않는 자 누가 복식을 얻는다고 하더냐. 혜원 선생님은 하늘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냐면은 완전한 그런 이제 내 안에 그 하느님이 전재전능하고 그런 완전한 존재로 계시다기보다는 하나의 씨앗 형태로 아직 완전히 이렇게 발현하지 못한 잠재적 형태로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심, 심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종자, 씨앗, 하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좀 그래서 약간 이제 결이 다르죠. 순생이 내유신령이라고 했을 때와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혜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씨앗을 아직 완전히 발화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내 삶에서 아직 꽃이 핀 건 아닌 거예요. 그 잠재 형태로 있는 그 씨앗을 내가 잘 틔워서 싹을 틔워서 계속 가꿔야 되겠죠. 물도 주고 그럼도 주고 이렇게 하듯이 잘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 이걸 양천주라고 하는 기를 양자를 써서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육도 기르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게 다 양인데요. 이런 양천주를 굉장히 중시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맹자의 성선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이 맞냐, 순자의 성악설이 맞느냐, 이걸 이분법적으로 적용을 했죠. 그걸 이제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게 맞느냐, 어떤 것이 사실에 맞느냐 갖고 이제 선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성선설의 의미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 오늘날에 심리학이 밝힌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은 인간에게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유선유학이 아마 이제 과학적 사실에 가장 부합할 거예요. 그런데 맹자의 성선설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맹자는 내 안에 누구나 선한 씨앗이 가능성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맹자는 마음은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맹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사단이라고 하는 선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실마리 단자입니다. 많으면 단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단서잖아요. 단서. 이렇게 돋보기로 봐야지 보이는 정도로 작기 때문에 단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큰기도 하지만은 뭐 눈 씻고 봐야지 겨우 보이는 그래서 단입니다. 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래. 근데 이걸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씨앗을 키우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씨앗을 키우려고.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노력도 안 하겠죠.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이렇게 심어서 가꾸려는 노력조차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선한 씨앗이 있다고 계속 수양을 한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뭐 인간은 믿을 게 못해.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자기의 발전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는 물론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의 어떤 마음에 대한 이해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후대의 학자들은 맹자를 더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선한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노력해서 나의 인격과 삶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그것이 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변한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그와 이제 비슷한 이야기죠. 내 안에 하늘님의 씨앗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는 천량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이 양천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채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채천. 하늘을 구현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온전히 이제 씨앗을 꽃을 피우듯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인격으로 또 내 삶의 실천으로 하늘을 온전히 꽃 피워내는 이제 채천까지 가야 된다. 시천이 출발이라면은 그게 머물 것이 아니고 양천과 채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뱃속에 있는 태아겠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뭐 간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아이를 잉태해서 열 달 동안 기르는 그 과정이 가장 직접적인 양천주의 과정이고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월 선생님은 내칙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쓰신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수도문. 이거는 부인, 내수도는 이제 부인을 내수도라고 해요. 동학에서. 안에서 수도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내수도라고 하는데 그 부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시천주, 하늘님을 모시고 또 양천주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활 지침을 짧게 뭐 한 뭐 A4로 따지면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그걸 직접 한글로 이렇게 쓰셨어요. 당신이 직접 쓰신 거는 그 내수도문. 그 다음에 내칙은 이제 열 달 동안 일종의 태교예요.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건 다름 아닌 하늘님을 어떻게 내가 잘 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양천주의 그 어떤 실천 지침을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내칙입니다. 요 두 글은 당신이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쓰셔서 이제 남겨져 있는데 나머지 글들은 대부분 옆에 이제 제자들이 그냥 한문으로 받아 적은 걸 다시 한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바로 한글로 받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 번역이 된 이렇게 옮겨진 거라서 이제 조금 그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윤노빈 선생도 이제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생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1971년에 쓰셨어요. 1931년에 이도나라고 하는 분이 천도교의 이제 대표적 이론가, 사상가이고 개벽 잡지를 가장 오랫동안 이제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뭐 천도교 안에서만 아니고 192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서양 철학을 가지고 동학을 재해석한 책이 신인 철학이에요. 새로운 신자, 사람 인자. 신인간 철학이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류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그 신인 철학을 1930년 고무렵에 이제 냈는데, 그러고 40년 후에 윤노빈 선생은 독일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독일 철학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헤겔로 이제 제가 박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 동학을 뒤늦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동학을 공부해 보니, 자기가 그동안 배운 이 독일 철학, 유럽 철학, 또 헤겔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이 역시도 결국은 다른 문명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분리해서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그러니까 변정법조차도 사실은 분리해서 다시 통합하는 그 논리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70년대에 이분이 비판했는데, 최근에 포스트 콜로니얼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이제 포스트 담론이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이렇게 포스트 구조주의, 뭐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하다가 포스트 콜로니얼까지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제3세계 학자들이에요. 팔레스타인 학자부터 해서 그 인도의 뭐 스피박 같은 이런 이제 학자들, 여기 아프리카 또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 이제 주로 학자들이 그런 유럽, 아까 말했던 그런 유럽 중심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어떤 식민주의 이런 걸 이제 까발기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탈식민주의 이런 그 학자들 중에서 변정법을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와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윤노빈 선생이 1971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이제 동학의 사유를 가지고 다시 독일 철학과 헤겔을 비판하고, 그거는 이제 단순한 독일 철학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으로, 이런 철학으로, 이런 문명 갖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평화, 다른 민족까지 존중하면서 인류 공존 공영, 또 자연까지 포함해서 진정한 그런 어떤 공존과 상생을 실현해서 인류 평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서양의 그런 어떤 근대 철학으로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동학을 가지고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자연까지도 포함해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 철학을 제시한 게 바로 신생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동학 사상사를 만약에 이제 쓴다고 한다면은 이도나가 동학 2.0 정도 되고, 여기 윤도빈의 신생 철학이 동학 3.0, 동학을 또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이제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사람, 어린이를 하느님으로 모시라는 가르침은 태아를 하느님처럼 공경하라는 데서 더욱 철저하게 그 혁명성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이를 하느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태아를 하느님으로 공경하라. 이제 이런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이렇게 길러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양천주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제 기름 또는 살림, 오늘날의 이제 돌봄, 지금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대두되는 게 돌봄이에요. 돌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 노동이 굉장히 천시되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또 특히 여성들이 하는 노동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절하돼 있어요. 근데 돌봄이야말로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자연이 인간을 돌봐왔던 것이고, 여성이 남성을 돌봐왔고, 어떻게 보면 제3세계, 그 남방구 제3세계의 그 나라들이 북방구의 그 불을 사실은 지탱해 온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돌봄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뭐 전문성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노동 뒤에서 특히 가사 노동이 그런 거죠. 가사 노동도 대표적인 돌봄 노동인데 이거는 가치를 매겨주지도 않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돌봄이 없으면은 가정도 유지가 될 수 없고 사회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이런 것들을 너무 폄하해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 몸과 마음에 대한 돌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그동안 좀 이렇게 간과해 왔다.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이란 용어가 뭐 하여튼 새롭게 지금 사회에서 대두가 돼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양천의 한 현대적 해석으로서 저는 이 양천을 그런 생명 살림 또 사람과 마물에 대한 돌봄 특히 약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이렇게 재해석이 될 수 있겠고 또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무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또 이제 해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열 가지의 어떤 생명 헌장 같은 겁니다. 열 가지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열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 십계명 같은 뭐 그런 건데 무기천하라.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 무만천하라. 하늘님을 그만하게 대하지 말라. 무상천하라. 하늘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무난천하라. 하늘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무요천하라. 하늘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무오천하라. 하늘님을 더럽히지 말라. 무뇌천하라. 하늘님을 줄이게 하지 말라. 무괴천하라. 하늘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무염천하라. 하늘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무굴천하라. 하늘님을 불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하늘님 대신에 여기다가 마음을 넣어도 이제 의미가 통합니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을 그만하게 대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마음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마음을 줄이게 하지 말라. 마음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마음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불하게 하지 말라. 여기다가 다른 사람을 넣어도 여기다가 뭐 누구든 예, 뭐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그만하게 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생명을 넣어도 말이 돼요. 생명을 속이지 말라. 생명을 그만하게 대하지 말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생명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생명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생명을 더럽히지 말라. 사실은 이게 생명 헌장이에요. 생명 헌장. 그래서 하늘이 동학의 하늘은 저쪽에 그런 초월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존재가 사실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늘님은 초월적 그런 인격신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기도 하고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생명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모든 그런 물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실천, 생명 살림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게 신무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한 10분만 쉬었다가 20분 정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시겠습니다.